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아니 80년대도 아니고 식당에서 담배를 피네. 일본에서는 담배를 피면서 밥도 술도 먹고 다른 실내에서도 흡연이 되는 곳들이 많잖아. 알고 보니 일본이 이렇게 흡연에 관대한 것도 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더라고. 일본은 다들 알다시피 사무라이의 나라잖아. 메이지 유신 같은 걸 하면서 나라를 근대식으로 바꾸려고 하면서도 사무라이는 항상 그 중심에 있었거든. 양복을 입고 책을 읽더라도 칼은 항상 옆에 뒀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 항상 일본에서는 칼을 찬 사람들, 그러니까 군인들을 중심으로 나라가 돌아갔어. 이런 군인들은 항상 어딜 가나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있었지. 그러다 보니 진짜 대부분의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담배를 피워대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때 전쟁이 많이 있었잖아. 이때 일본은 전쟁 비용의 상당 부분을 담배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 담배를 계속 피우도록 권장하는 분위기가 지속되어버린 거야. 밥 먹을 때도 술 마실 때도 계속 담배를 피우는 것이 좋았던 거지. 그 감성이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흡연과 중심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야. 또 세계에는 담배 피해를 줄이려는 국제기구인 FCTC가 있거든. 일본은 여기에 가입하지도 않았어. 166개의 나라가 가입했지만 일본은 어림도 없지. 물론 모든 가게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 건 아니야. 2020년부터는 일본도 실내가 금연이라 이젠 전용 흡연 구역에서만 펴야 돼. 그래서 식당에선 흡연석이 따로 있지. 신칸센 안에서도 지하철 플랫폼에서도 흡연 부스가 있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밖에선 이런 휴대용 재떨이를 들고